구글에서 컴브넷.js 검색하시면은 이 페이지를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파10 데이터셋을 실제로 이걸 훈련 트레이닝 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포워드 타임, 백워드 타임, 뭐 클래스피케이션, L2 우리 좀 공부했던 것들이죠. 안드레 카파스가 작성을 했고 그리고 트레이닝 로스가 진행되는 것도 보이고 그죠? 그리고 배치 사이즈라든가 등등 있고 여기 있는 내용도 이제 보시면은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컴버는 컴브레이션, 풀, 풀링을 말하는 거고 액티베이션은 소프트 맥스를 쓰고 있죠. 그것을 좀 더 키워볼까요? 이렇게 많이 키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용어들 하나하나들 백프랍이라든가 용어들은 우리가 다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이것을 체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러닝 레이시라든가 여러 가지 돌아가는 것들, 학습되는 것들 요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했어요. 대단하죠?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어떻게 그래서 인풋 들어가는 이미지 32 곱해 32 곱하기 3 RGB로 넣는 거죠.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그 결과 나오는 것들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것도 대단한 거죠. 이걸 중간 단계를 우리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끌리면 줄여야 되겠네. 레루가 들어가는 것,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는 것하고 그리고 풀링 과정, 풀링 결과를 이렇게 또 뽑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중간 과정을 이렇게 뽑아서 보여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압력 박스에 바발을 하고 있는 중에 중간중간에 바발, 쌀 아래 상태를 본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MIT 수업, 이거 다음 수업이 MIT 수업이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이 페이지를 불러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예습삼아 여러분들 들어와서 요것들 실제로 구동되는 것들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렇게 쭉쭉 고르고 있죠. 지금 이제 녹색으로 보이고 빨간색으로 보이고 정답이 녹색인데 지금 그 정답을 얼마나 지금 찾고 있는지를 땅땅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훌륭하죠. 정말 훌륭하죠. 이걸 한 두세 시간 돌려놓으면 거의 다 찾습니다. 이건 우리가 텐스플로우 시간에도 공부했던 내용이긴 한데 한번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해 놓은 거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 할 것 없이 그냥 컴버넷.js 찾으면 바로 이거 화면이 바로 뜹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해서 렉스 다섯 번째 컨버레이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쭉 다 봤었는데 우리가 뭐 다 예전에 봤던 내용들이고 하니까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를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주소 여기 있죠. 이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요 슬라이더 다운로드 어차피 다 받으실 거니까 받으셔가지고 이 주소 클릭하면 바로 방금 그 장면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를 빼뜨렸는데 뭘 빠뜨렸는지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 경기 결과가 있는데 그 경기 결과가 슬라이드에 보이지 않네요. 그러니까 알렉스넷이라든가 뭐 JJ넷이라든가 구글넷 등의 이미지넷 경기 결과가 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 중간 결과를 보는 것이 이겁니다. 요 화면들. 로우 레벨 피처, 미들 레벨 피처, 하이 레벨. 그게 없네요. 알렉스넷이라든가 경기 결과가 있으면은 다음에 그 보일 때 다시 한번 그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미지 내에서의 그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